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children of all ages, TheHomeInc.com proudly brings to you SBS StarKing, English King Champion of the World! I am TheHomeInc! And if you're down with that, I'd love to say this. Finally, TheHomeInc has come back t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네, 반갑습니다. SBS 스타킹 불굴의 영어킹에서 우승을 한 충북대학교 출신 더홍 홍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환호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좀 많이 처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후 2시고 좀 졸리고 좀 나른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Yes Movemen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before we start, we are gonna do a Yes Movement. 자신감을 매우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하시면 돼요. 제 거 보시고서.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이제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전신을 유연해야 되고요. 5번을 이렇게 할 거예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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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guys? 5, 6, 7, 8!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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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쪽에 앉은 분들은 제가 많이 드리게 되겠죠. 남자분께서 잘해주셨어요. 네. It's for your lips. 다음에 먼저 해줘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비단 영어 학습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때 경영대 앞은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저 때문에 다들 더홍의 광신도들이 돼갖고 이랬었는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물을 뿜었는데 물론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과연 이거를 이때 당시 처음 뿜어봤던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차례 연습을 하고 그걸 반복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여러 장소에서 했어요. 여기서도 뿌려보고 저기서도 뿌려보고. 진짜 저의 문제점을 한번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좀 끝나고 나서 이제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래, Mr. Hong? No. First of all, the Hong has one question for you. Okay. What is your name? It doesn't matter what your name is. 이 이후로 NS인지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무섭다고 해서. 지금도 보셨지만 아까 그 더 락이, 그러니까 주로 더 락이라는 그 선수가 많이 했던 말들이에요. 표현이.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본 다음에 네 이름이 뭐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이거 지금 했던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Okay.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It doesn't matter what your name is. 그러니까 이런 게 저의 문제점이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외국인을 만나도 저는 이런 것만 하고 더 이상 대화를 진행을 못해요. 외국인들은 일단 재밌으니까 뭐야 얘 막 웃고 막. 2012년도 이제 3월에 이제 SBS 스타킹에서 불굴의 영어킹이라는 이런 과정을 시작하게 됐어요.